마켓무버입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은 투자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역대 최악의 하루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역대 코스피 하락폭 순위 1위를 기록한 하루였죠. 하루 만에 코스피가 2,404.64포인트나 빠져나가면서 금융위기나 팬데믹 때 하락률을 앞질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와 경기 침체 공포, AI 수익성 우려까지 더해졌지만 그래도 이 같은 폭락은 과도했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주의하면서 추가 경제지표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지표로는 8일 목요일에 미국 6월 도매재고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14일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7월 CPI와 15일 목요일에 연이어 발표되는 미국 7월 소매 판매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지수가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지표 잘 확인해 보시면서 주간 전략 세워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시장에서는 연이은 폭락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면 팬데믹으로 돌아간 코스피 밸류가 극도의 저평가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8.5배로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을 어제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것에 비해서 과도한 낙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말에 281원에서 8월 초 303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조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의 밸류에이션 상황이 과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코스피 선행 PER이 9배를 하회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부터 2014년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2018년이 있었고요. 또 역대급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고강도 긴축으로 2022년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모두 코스피 선행 영업이익이 급격한 하락 추세로 접어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현재의 공포 심리가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AI 버블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우려할 만했지만 이번에 패닉셀링은 과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패닉셀링을 이겨낸 우리 투자자들 한층 더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패닉셀링의 공포를 넘어서 이 위기를 누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삼보 모터스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4,1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20주선과 이제 많이 이제 이격이 발생한 그런 좀 낙폭 과대 종목이고 실적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빠른 기술적 반등력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 플레이트류 그리고 엔진룸, 연료계통 파이프류 그리고 자동차용 범버 그리고 내외장 사출품 등을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1분기 실적도 거의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연결 기준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단 3,7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억 원을 이제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4% 49.92%나 달성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도 그 실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제 자동차 이제 일반적인 이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제 한마디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관련 부품 쪽도 이제 서서히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한 300억 정도를 올해 또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고 이 고전압 전류 막대형 커넥터 이 전기차 부품 버스바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 올해 북미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올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모터에 들어가는 이 회전자를 뜻하는 로터 어셈블리도 내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기아차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들도 이제 서서히 매출이 잡혀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도시방공 모델인 미르 X2라는 이런 개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심항공 관련으로도 충분히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동반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에 나서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좀 이 시점에서는 좀 물려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주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해도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현재 이 4,180원 이하로 이번에 저점을 찍은 한 뭐 3,700원 정도 자리까지 느긋하게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는 뭐 서서히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반등이 서서히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5,4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내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꽤 크고 미국 내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보 모터스가 위기를 극복할 만한 기업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PMI 지표나 어떠한 이런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미국 서비스업 지표는 그렇게 많이 또 침체가 되지 않고 50대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고 ISM 제조업 PMI만 조금 둔화가 됐을 뿐이지 그냥 제조업 PMI는 또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판매량도 많이 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또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올 하반기부터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본연의 이제 뭐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부품들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내려오고 또 시장 침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급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HD 한국조선 해양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하면서 1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위기와는 조금 관계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경기 어쨌든 간에 좀 흐름을 덜 타는 업종으로서 사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더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이제 발주량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HD 현대 그룹 회사들이 전체적인 발주량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라 해야 되나요? 거의 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주 물량을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고 이미 상반기에 거의 지금 올해 목표로 했던 수주량을 이미 달성을 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해운사들의 운임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해운사들의 운임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CGM
GMC인가?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 해운사도 최근에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발주를 했었고, 또 독일에 이제, 독일 회사도 있습니다. 독일에도 보면, 뭐 하파로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약 53억 달러 정도 되는 선박을 이제 발주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여기 독일에 있는 해운사들도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지금 현재 선박 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포지션은 계속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거는 또 카타르 쪽에서,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 또 한 5척 정도의 LNG 선을 발주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물론 그들 또한 좋지만, 제가 봤을 때 HD 현대 쪽이 오히려 좀 수주할 가능성이, 수주 물량을 좀 더 많이 가져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상반기 때도 너무 좋았지만, 하반기 때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실적에 대한 빠른 성장성, 뭐 그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 반영이 되고, 지금같이 시장이 어느 정도 패닉셀도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좀, 거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박 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제 회사 기구인 IM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탄소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2050년까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좀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물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벙커치유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양 오염이 굉장히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LNG를 통해서 좀 더 탄소 배출도 없고 미세먼지도 좀 발생하지 않는 뭐 이런 연료를 사용해서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을 계속해서 우리나라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반기 수주도 상당히 좀 좋다. 좋다는 표현을 따르게 좀 재밌게 좀 해보려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좀 말문이 막히네요. 네. 아무튼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를 네.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지만은 딱히 어떠한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뭐 봤을 때는 사실 조선 업종도 증권사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리스크를 좀 해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투자 심리를 사실 잘 네. 마음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HD 한국 조선해양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인데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을 나오고 있고 2,965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좀 앞에서 만나봤던 기업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8월 1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의 급락과 맞물려서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자, 이 종목도 지금 주봉상 20선을 이제 막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 3,250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뭐 제네시스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인 GV60에 이 시트 커버를 지난 2021년 8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아이오닉5까지 현재 납품을 해서 향후 한 2027년까지 이 두 차종에서만 2천억 정도 매출을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10월부터 미국 전기차 공장이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이제 준비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두올이 그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도 일단 뭐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8%나 증가를 하면서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이 한국 쪽 매출은 조금 감소를 하였는데 이 중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
쪽에 일단 매출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사주를 이제 5월 28일 날 176만 2천 주를 소각을 완료를 했는데 추후 올해 안에 76만 1,696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이슈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증시 반등력과 함께 일정 부분 주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65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시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되었다시피 120주선까지 대략 한 3,250원 정도까지 빠른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